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국민주권혁명연대 전국 지역 해외 재외국민대표를 모집합니다. 네, 국민주권혁명연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패한 기득권들, 네, 그러니까 정당, 거대 양당이 결국엔 정당 보조금이나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존금, 특활비 등으로 자신들의 양당 독재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고 세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이 계속해서 공작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북 공정뿐만 아니라 문화 공정, 국토 공정, 뭐 선거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호주도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견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북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부패한 기득권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교묘하게 사대주의를 이용하면서 대한민국에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자기들이 구축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존금을 폐지하고 불필요한 지방선거를 폐지하고 교육감, 교육장 제도, 이런 불필요한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그 돈을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국민 권익금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10%의 재산이 90%의 재산과 동일하다. 이렇게 소득 분배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이 부익부 빈익빙 문제가 아주 심해진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강력 범죄, 부정부패, 서민경제 붕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오늘도 부모가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연일 터지고 있는 정황입니다. 이 정치권은 공감을 하지 못해요. 그들이 서민들의 삶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걸 공감하지 못한 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민주당이 못하면 국힘당, 또 국힘당이 못하면 민주당, 이렇게 계속 최악과 차악을 오가면서 고통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이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맞서고, 그리고 부패한 기득권과 맞서는 그러한 국민 주권 혁명 연대가 발족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국민 주권을 지키고, 또 부패한 기득권으로부터 국민 주권을 지키는 그러한 주권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탄핵제,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국회의원 200명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 5명이 용인하면 탄핵되는 그러한 제도는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 국민탄핵제까지 시행을 해서 완벽한 국민 주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국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만 국민투표를 발안하는 게 아니라 국민도 발안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우리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게 되면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뭐 지방선거 때 쓸데없는 선거 하지 말고 국민투표 여러 가지 안을 같이 투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인태 심지식인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정치적 방향을 계속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권혁명연대, 저희들이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놨는데, 국민주권혁명연대의 전국 지역, 그리고 해외 재외국민 대표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인태 심지식인 TV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광역시도가 17개 지역이 있죠. 그리고 전국 시군구가 2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재외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뭐 미국의 뉴욕주라든지 뭐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네, 또뭐 중국이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재외국민들이 모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활동을 해요. 초연결, 초고속으로 인터넷 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다. 그래서 국민주권혁명연대 전국 광역시도 17개 지역대표, 전국 시군구 226개 지역대표, 해외 재외국민 대표를 모집합니다. 국민주권혁명 없이 대한민국 미래도 없습니다. 작은 힘이 자유대한민국과 선량한 서민과 국민을 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전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영상, 자기소개하고 자기 의지를 알리는 짧은 영상을 좀 보내주십시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그것을 제가 유튜브에 공개해가지고 우리가 오디션 형태로 해서 우리가 지역 대표나 공동 대표들을 선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